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고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SGI 서울보증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고가 전세 기준은 9억 원보다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선이 있으나 SGI 서울보증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론 전세값 9억 원에서 15억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